아, 인도네시아로 갑니다. 어때 내 앞머리? 나쁘지 않아. 나. 그러면 도착해서 만나요. 호텔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. 제가 혼자 자기엔 너무 넓지만 인형이라도 갖고 올 걸 그랬습니다. 여기 되게 먹을 것도 많아요. 여기 과자도 되게 많이 갖다 주시고 뭐 프링글스, 승문이 닮은 프링글스 이것저것 하다 보면 또 12월이 돼 있을 거고. 나 23이야? 이제 24시네? 나 20 됐을 때만 해도 되게 신기했는데 나 이제 드디어 어른이야 이랬었는데. 어디 뭐 인터뷰 가거나 그러면 20살 됐는데 하고 싶은 게 뭐가 있어요? 막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. 곧 이제 성인이 되시는 예비 성인분들? 예비 어른분들?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해보시고 지금 세상에 모든 계신 분들이 새해를 제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물론 행복하게 보낼 거고요. 안녕. 저는 곧 이제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. 하늘이 되게 예뻐요. 그쵸? 아나에서나 나올 법한 하늘이 지금 제 눈앞에 있습니다. 어떤 커피를 안 마셨구나. 일단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맨날 일어나자마자 일단 커피부터 시키거든요. 공연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지금은 도착한 다음 날 두 번째 날이고요. 공연장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앞자리에는 황현지 씨가 음악 감상 중이고요. 뒷자리에는 니네가 뽀뽀지냐? 네, 저희가 네, 뽀뽀지가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. 아연 씨 오늘 모자 귀엽네요. 고맙습니다. 골무 같지 않나요? 골무요? 네. 그렇게 약간 그렇긴 하네요. 사실 여기는 대기실. 여기는 대기실. 지금 리허설 사운드 체크 하러 올라가기 전입니다. 다녀올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현진입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. 실시간으로 보고 계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아니 어제 브이라이브를 하다가 폼폼프린이 골든 리트리버라는 거예요. 노란 도넛인 줄 알았어요. 그래서 계속 스테이가 나보고 폼폼프린 닮았다고 그랬던 거구나. 슬슬 자야 될 텐데 잠이 안 와가지고 버블에 냅다 노래를 엄청나게 부르고 왔습니다. 그리고 잘 모르고 있었는데 빼빼로데이더라고요. 빼빼로데이를 그거를 못해줘가지고
내심 미안해가지고 미안해요. 해피 페퍼로데이? 머리 엄청 많이 길었죠. 멀어져라. 가까워져라. 멀어져라. 안녕. 여러분, 공항장에 도착을 해서 지금 밥을 먹고 왔습니다. 여러분, 목을 푸는 건 있잖아요. 뭔가 공항 전에, 1시간 전에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부터 푸면 풀고 있다 잠기는 경우도 있고, 목이 잠에서 덜 깼는데 억지로 풀어버리는 게 목이 갈린단 말이라는 게.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그냥 애들이랑 말하면서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풀리는 게 나은 방법입니다. 여러분 꿀팁이에요. 데뷔하려면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. 그렇죠? 이해나, 오늘 그 콘서트장에서 제일 기대되는 게 뭐냐? 기대되는 거? 어. 당신? 그런 재미없는 답변할 거면 너 네가 아이돌이야? 그렇게 재미없게 답변할 거야? 아이돌이야. 나 아이돌이라고. 그러니까 난 아, 프로 아이돌답게 역시 물을 마시면서 저거를 다 마신다고 하더라고요, 한 번에. 진짜네. 진짜네. 한번 해본 말인데 진짜네. 저쪽에는 찬영이 있습니다. 어깨가 굉장히 넓죠. 머리가 빠글빠글해졌네요. 밥 아저씨 같아요. 아기빵 인서트 따야지. 잘 구워지고 있는 아기빵. 되게 19살 같아. 19살? 어. 다행이다. 아니야, 16살 해야지. 어? 16살이라 해야지. 양심이 있으면 그런 말 정도는 최소한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양심이 있니? 왜 스테이야 추천이 나한테 아기라 하잖아. 나는 너한테 아기라고 하지 않아. 요즘 제일 잘 챙겨주고 제일 스킨십도 많이 해주고 제일 애정을 쏟는 멤버가 누구라고 생각하니? 뭐 일단 제일 잘 챙겨주는 멤버는 내가 제일 잘 챙기지 않나. 밀가루죠? 예, 밀가루 과자, 과자네요, 과자. 밀가루 아니에요? 네, 과자잖아요. 네, 감자잖아요. 네, 튀겼잖아요. 밀가루 아니잖아요. 방부제 들어갔어요, 안 들어갔어요? 그냥 어떻게 알아요? 네. 안 들어갔을 수 있다고 해요. 하이.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. 아, 버섯도 준비를 다 마쳤고요. 여기는 저희의 대기실. 그리고 지금 스테이가 들어와 있습니다. 네, 스테이가 들어왔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. 스테이가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. 엄청 많아요. 다들 다치지 않고 조심히 재밌게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네요. 예, 그 전설의 그 불닭이 있죠. 찬영이 이거 그 방송에서 먹고 그냥 죽으려고 뭐 잘 때 이걸 넣었어야 되는데. 입에다 이걸 넣었어요. 이거랑 형 카페인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정도 이제 딱 해가지고 잘 때 입에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thank you.
어떠신가요?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지금 발각, 발각, 밀가루 발각. 그거 아니야. 탄산음료 발각. 탄산 아니야. 탄산 아니라고? 오. 좀 답답했어. 오케이 오케이. 뭐가 제일 맛있어? 다. 다? 확실해? 다. 확실해? 확실해? 닭? 아. 어. 다. 닭강정? 다. 닭? 다. 치킨? 오? 오? 헷갈리게 만들었어. All of them? 아니. 다. I hate you. 아주 메뉴가 좋아. 안녕하세요. 맛있다. 아, 뭐 맛있지? 따뜻한 거 마셔야 돼. 이제 기다립니다. 부드러워요? 응. 굽기 단계 뭐예요? 미디엄. 됐어요. 저 저도 그러면 똑같은 거 한 미디엄으로 한번 시켜보겠습니다. 오케이. 제가 시킨 이은이와 똑같은 등심 스테이크와 비프버거. 어? 뭐 하시는 거지?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. 감자튀김. 감자튀김 왜 이렇게 맛있어?
너 내가 감자 튀김 많이 시켰다. 나 메시 포테이토 넣어줘. 잘 죽었나. 그럼 제가 피디님 챌린지 나온 거 봤어? 봤어. 양정희 씨, 제 IP에 B가 흐릅니다. 제 IP니까요. 그 이은이가 이안무를 한 1분 만에 저희가 알려주는 대로 카피를 해서 바로 저희와 같이 챌린지를 찍었어요. 그 말은 즉슨 가장 JYP의 피가 많이 흐른다는 얘기죠. 아우 술 안 되네. 그루브 백 챌린지 피디님 가이드 영상을 보는 티칭 영상을 보는 아이 이 아이 챌린지의 진심입니다. 아니 방금 전에 피디님이 댓글 다셨거든요. 저희 거에 너무 귀여우십니다. 이제 가르타 호텔을 떠납니다. 아, 지금 시간은 여기 시간으로 8시 됐고요. 간만에 타는 밤 비행기입니다. 갑니다. 안녕. 이제 자카르타를 떠납니다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이틀 동안 공연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안녕. 안녕.